너무 높죠? 여기 정도 나올까요? 잠깐만. 아니, 내가 좀 낮게 볼게요. 선배님 웃으시면 저도 그때. 아니, 그럼 저도 그냥 웃고. 그럼요. 형 내가 할게, 어? 비켜, 나는 저기 조명사 지분 있는 사람이야. 형 나 전력공학 나왔어. 무슨 소리? 형 나 이거 전구 달달. 야, 이렇게 만지지 마 이거. 나 빛이 난다 그래. 난 저기 조명을 잘 알아서. 자. 아 진짜 웃겨, 진짜 웃겨. 아 진짜. 진짜 웃겨. 아 진짜. 알았어. 아, 깜빡! 허동씨! 잘 뛰었어. 이 깜짝이야. 손이 왜 이렇게 작아 보이냐. 형 손이 너무 작아 보이지 않나? 완전 귀여운데? 이거 라지라고 주셨거든요. 아니야. 재밌긴 해. 아 아저씨 우리 많이 치시네요. 이거는 유행이었나 봐. 세윤이 형 연기 너무 떨린다 승우야. 네? 한 6개월 불러주신다? 제가 근데서 인사도 하고 고급 경비네요. 고급 건물에. 네, 그 흙은 뭐 그냥 하나 뭐 사내 막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. 예. 네, 그리고 너울을 기대한다. 너울 해도 너울 주연들 선생님 저기요. 예. 이거 너무 너무 장난감. 손으로 좀 그런 것도 괜찮아요. 네. 선생님 잡으려고 제가 1박 2일 동안 찾아다녔어요. 네. 이건 인정. 그거 인정. 누가 인정. 인정. 위에는 괜찮아. 예. 연봉 2억이라고. 연봉 2억인데? 야, 돈 많네. 네, 이제 한번 나오실까요? 안녕하세요. 스타트업의 가면 출연하게 된 개그맨 문수현입니다. 아, 저희 그 등수로 씨와 지금 1박 2일 함께하고 있죠. 그래서 2년으로 한번 재밌게 출연해봤는데요. 어쨌든 드라마 분위기 여기 현장도 너무 좋고 스타 PD 우리 스타 작가님이시니까 훌륭한 드라마 꼭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스타트업 파이팅이야! 우리 이제 처음 싸움. 부대. 고장 나라는 게 그거야? 뭔가 생각했는데 자, 잘 들어봐. 하고 이제 그 장면을 갑니다. 딱 귀여워. 이게 평상시에 분위기는 백이니 운이니 핑계 좀 작작대고. 언니로 친구 하나